안녕하세요. 예, 저는 신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토지 중간서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토지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요. 중간서의는 이제 아기서의? 아역서의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읽을 때랑 또 직접 연기할 드라마? 때랑 좀 서희라는 인물을 또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객관적으로 그냥 서희가, 제가 연기할 부분에 서희가 하는 행동은 좀 못돼 보이고 버릇없어 보이고 철없는 어린애가 떼쓰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면서, 자, 이제 12살 서희가 느끼는 심정 같은 거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꼭 그렇게 어린애가 떼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출하려는 모습을 제가 또 표현해야 했으니까 그거를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뭐 아버지가 모함으로 그렇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니가 도망가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황을 완벽하게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데 뭐100% 느끼지 못해도 제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더라고요. 인물의 상황 속에 저를 주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직 나이가 많이 어려서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또 워낙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인물 상황에다가 저를 주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정말 이렇게 오히려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것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제가 혼자 꼭꼭 씹어서 혼잣말을 하는 건데 속에 한이 들어있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저는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것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야물딱지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잘할 것 같다, 딱 서희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게 만약에 생겼다고 해도 뭐 배우하고 연기자라면 자기 이미지랑 맞지 않아도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킬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글쎄요, 제가 한참 후배니까 이렇게 막 욕해야 되고 막 채찍질 하려 그래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멈칫 그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런 거 전혀 의식하시지 않으셔서 오히려 제가 편하게 맘대로 욕하고 막 화내고 그런 게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 가족이나 친척분들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지적할 부분들 같은 걸 말씀해주시고요. 항상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회당 방송 나가면 항상 오늘은 무슨 씬이 제일 좋았고 뭐 어느 씬이 제일 예쁘게 나왔고 그런 걸 항상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가 한 대사를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막 너는 누구냐 그런 거 따라하고 되게 신기해해요. 네. 막 내가 하는 사람 막 텔레비에 나오네 막 그러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냥 뭐 연기 잘한다고도 말해주고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고 느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토지 재밌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